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TV의 티노입니다. 오늘 먼저 보기로 돌아온 게임 바로 여기 있는 오를레앙입니다. 현재 오를레앙이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본판과 그리고 확장을 포함한 약간 풀 구성 세트로 펀딩이 열렸는데요. 그 오를레앙은 그 백빌딩 게임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돌팔이 약장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유명한 백빌딩 게임이었습니다. 2014년에 출시된 게임이니만큼 뭐 이게 먼저 보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정보와 또 리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에서 오를레앙의 매력 세 가지 정도만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오를레앙이 갖고 있는 대표적 메커니즘인 백빌딩입니다. 백빌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덱빌딩하고 같은 개념으로서 덱빌딩은 내가 원하는 카드들을 사서 나만의 덱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용해 나가면서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라면 백빌딩은 하나의 안이 보이지 않는 백 안에 내가 원하는 토큰이나 원하는 기능이 가진 구성물들을 백 안에 넣음으로써 그것들을 꺼내서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뭐가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그 뽑기 전에 그 긴장감과 뽑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게 나왔을 때 그 짜릿함이 잘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오를레앙에서는 백빌딩에 넣고 뽑는 개념이 추종자 토큰이라고 해서 그 추종자 토큰이 단순하게 한 가지의 단일성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추종자 토큰들의 조합에 의해서 배치라는 액션이 이어지기 때문에 운의 결과를 내가 조율해서 다시 확률을 만들어 나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덱빌딩은 내가 카드를 새로 구매를 하면은 한 덱이 순환되기 전까지는 새로 구매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게 단점이기도 했는데 백빌딩의 장점은 그러지 않고 구매한 즉시 바로 백으로 들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다면 그 다음에도 즉시 구매했던 토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이전에 사용했던 토큰들 또한 바로 백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떠한 일정 텀을 두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또한 즉시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빌딩의 흐름이 굉장히 빠릅니다. 또한 덱빌딩은 최소한 내가 산 카드는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라는 그래도 기조 조건이 있는데 백빌딩은 정말 운이 안 좋다면 내가 샀던 것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경우도 이론상으로는 생기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전략 게임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를레앙에서는 한 번에 100에서 뽑아낼 수 있는 토큰의 수를 최대 8개까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든지 톱니바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특정 토큰을 톱니바퀴가 대체해서 마치 자동화 기능처럼 그 토큰을 뽑지 않아도 항상 그곳에 박혀있는 것처럼 또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언제든지 백을 확인해서 현재 어떤 토큰이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너무 많거나 이제는 필요없는 토큰들을 내가 공공사업으로 보내서 확률상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뽑은 토큰들을 무조건적으로 억지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한다면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차피 다음번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나온 토큰들을 배치해두는 그런 선입력 같은 액션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운에 의한 로스를 최소화한 것이 바로 이 오를레앙이 갖고 있는 백빌딩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배치가 갖고 있는 전략적 매력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냥 그거 운게임이네 결국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백빌딩의 게임인 돌팔이 약장수와 비교해보면 돌팔이 약장수도 백빌딩 이것 또한 운이고요. 더군다나 이 푸쉬 유월럭이라고 해서 고앤 스탑 네가 원하면 계속 뽑고 원치 않으면 스탑 하는 또 하나의 운, 그러니까 결국 운과 운이 더해져서 굉장히 파티스러운 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운의 즐거움을 극대화한 게임이라고 한다면 오를레앙은 백빌딩이라는 운적 요소를 좀 더 커버하기 위해 그보다 큰 내가 뭐든지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 배치라는 메커니즘을 넣음으로써 초심자들도 쉽게 전략 게임에 입문할 수 있게끔 입구를 열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오를레앙의 그 배치할 때의 느낌은 마치 RTS의 게임을 할 때의 그 일꾼을 보내서 뭔가 미션을 수행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내가 생산된 일꾼을 보내서 새로운 일꾼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 건설 및 영토 확장을 위해서 보낸다든지 하는 것처럼 내가 커맨더적인 입장에서 지휘를 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뭐 사드론이네 칠드론이네 하는 그런 고착화된 전략이 있는 것처럼 어떤 초반에 특정 패턴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쁘게 보면 이거를 매번 뻔한 양상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AUS 게임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시작이라든지 초반에 뻔한 양상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수회판을 즐기더라도 초반과 끝은 어느 정도 정해 있는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나가는 그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매력은 바로 잘 설계된 리플레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로게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오를레앙이 전략적 재미가 분명 굉장히 큰 게임이기 때문에 운에 의한 전략적 배치가 아니라 일꾼 놓기처럼 모든 것을 설계할 수 있는 배치 게임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생각해봤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백빌
트레이딩이라는 운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게임에서 지더라도 아 결국은 운 때문에 졌어 라고 이렇게 뭔가 탓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탓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아 내가 운이 좋았으면 이길 수 있었어 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결국 한 판 더해 라든지 다음번엔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게임을 처음 즐긴 초심자들로 하여금 오 이거 내가 잘만 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그런 희망까지도 갖게 해줘요. 그러나 이 게임을 오래 즐겨보고 가만히 살펴보면 그 백빌딩이 주는 운적이라는 요인은 게임의 유니크한 재미와 더불어서 리플레이성을 위한 설계적 요인으로서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게임을 잘 살펴보면 많은 부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무작정 내가 뭐 좋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또 이 확률을 조절해 나가는가는 결국은 모든 것은 100%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러니까 잘 운을 설계할 수 있는 전략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승리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오를량의 확장인 교역과 음모에서 더 다른 점수 획득의 루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게임은 승리 조건이 간결합니다. 크게는 지도상에서 상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얻은 상품 타일의 점수와 각 지역의 교역소 플러스 내가 얻은 시민 타일들의 총합을 개발 점수로 곱한 것이 점수가 나오는데요.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점수 루트가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어떻게 보면 좀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는 교역소의 배치라든지 시민 타일을 얻는 부분이 약간은 선착순 요소와 눈치 요소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선착순과 눈치 요소가 결국은 백빌딩에서 어떤 토큰이 나와야 액션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팽팽하다고 하면 결국 어떠한 특정 상황에서는 행운의 여신이 웃어주는 쪽이 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오를레앙 본판으로도 충분히 재밌고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지만 두 가지의 확장이 이번에 함께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떤 느낌을 주냐면 기본적으로 매 라운드 펼쳐지는 이벤트 타일을 좀 더 다양하게 해줘서 게임을 좀 더 복합적인 재미를 주고요. 그 중앙에 놓이는 공공사업판을 내가 정할 수 있어서 게임을 시작할 때 어떤 맛으로 즐길 건지 결정할 수가 있게 됐어요. 상품들이 점수가 저마다 100점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높은 점수를 주는 특정 상품 타일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그쪽 방향으로 몰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교역과 음모에서는 나머지 좀 저평가된 타일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교역으로 높은 점수로 바꿀 수 있는 확장이 추가되면서 밸런스를 어느 정도 딱 맞춰줬어요. 그리고 침략 확장에서는 6가지의 모듈이 추가가 되는데 이 모듈이 내가 입맛에 따라 되게 골라 넣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지금 현재 오를레앙에서도 2인을 지원합니다만 최소한 오를레앙을 제가 추천 최소한 3인 그리고 4인 이상 즐겼을 때 큰 재미를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략 확장에서는 2명이서 즐길 수 있는 별도의 모듈이 따로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1인 풀도 지원을 하고요. 혹은 협력으로 같이 힘을 합쳐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모듈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의 오를레앙의 맛을 좀 더 가미하고 싶으시다면 시설카드와 목수라는 요소가 추가된 번영이라는 모듈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를레앙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디럭스판을 많이 원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판에는 뽑는 추종자 토큰이 종이로 되어 있어서 손맛이 조금 덜한다 라는 요인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뭐 코인캡슐을 씌우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기겁빛 같은 것을 구매해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펀딩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트레치골에서 벌써 추종자 토큰을 목재말로 제공한다고 열려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뭔가 다양한 프로모라든지 아니면 좀 더 컴포넌트 업그레이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스트레치골이 열릴지는 앞으로 이제 펀딩이 진행돼 가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이토록 절묘하게 운과 전략이 맞물려서 매번 할 때마다 되게 쉽고 편하게 시작할 수 있고 지더라도 운 때문에 졌다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한 번 더를 외치면서 또 시작하게 되는 재미난 백빌딩 게임 오를레앙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을 들고 여러분들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